레이어드 컷에 필요한 모든 테크닉을 알고 싶으신가요?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컬처인네이처 원장 슈퍼민규입니다. 현재 컬처인네이처의 원장이며 전국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커트를 분명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많이 찾는 커트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하기 힘드셨던 적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베이지 커트와 질감 처리 방법을 동일하게 써도 기장에 따라 완성되는 디자인은 달라집니다. 수없이 많은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디스커넥션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한 줄 더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 스퀘어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 클래스에서는 배운 각각의 기법을 조합하여 어떤 결과물이든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베이스 컷, 질감 처리 노하우는 물론 레이어의 위치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까지 컷의 기법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우리 같은 헤어 디자이너들은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으면 금방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안주한다는 것은 밀려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해외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클래스를 통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헤어 디자이너 슈퍼민규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